자, 신피님, 내가 1년 이상 탄 차거든. 크림 베이지 시트 오염되었나 한번 찍어줘봐. 없어 없어, 깨끗해. 완전 깨끗해. 1년 됐는데 이거 좀 묻었네. 지워질 거야 이거는. 자, 브레이크들 한번 밟았습니다. 놓고요. 한번 또 밟고. 자, 이쪽으로 오시죠, 심피디님. 날도 추운데.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투 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10도로 출발했는데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영상 기온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심피디님. 맞죠? 올해 22년 동안 심피디님 고생 많았어요. 영상 카메라 잘 비추느라고.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톤 글로벤 하이 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 영상 담습니다. 자, 요즘에 뭐 고금리, 고환율,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차 할부도 잘 안 되고요. 차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톤에서는 항상 늘 설명하지만 사실 그리고 호화 럭셔리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외장 쪽에는 날렵한 디자인 하이루프, 주행 영상도 한번 첨부해봅니다만 정말 예뻐요.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반사 필름, 사이드스텝 없이 순정 상태로 그대로 외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시트 쪽에는 순정인데 전혀 순정 같지 않은 새로운 패밀리카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제가 1년 중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비춰주, 잠깐 잠깐 가려야 돼. 너무 예뻐갖고 천천히 디테일하게 비춰주십시오. 자, 1년 쪽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코튼 베이지 느낌이 전혀 하나도 안 나죠. 자, 일렬의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줘봐요. 상부 쪽도 마찬가지로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경만 실장의 한땀 한땀으로 되어 있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이렇게 멋을 내기도 하지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금을 투자하고 있고 아톤 글로벤 하이루미나 특징은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쪽에서 비추면 잘 안 비추겠습니다만 후석에서 한 번 더 비춰줄게요 좀 이따. 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배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네. 그리고 풀트림 한 번 더 비춰줘봐요. 정말이지 뭐 정경만 실장 맨날 손 지문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풀트림은 자주 있는 게 아니죠. 아톤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꼼꼼하게 제작을 해드립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2열 쪽이 또 환상이에요. 2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바닥부터 갈까요? 사이드 스텝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때 좀 힘듭니다. 물론 전동 스텝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평탄함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비벼도 폐차할 때까지 까딱 없다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제 신체를 받쳐야 돼요. 현재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전후 이동이 되죠. 7인승은 현재 승차 모두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로 얼마든지 밀 수도 있고 본 시트는 좌우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합니다. 자, 7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릴렉션 시트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릴렉션 시트도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예의상 신발을 딱 벗고 이렇게 딱 착자를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호화스러운 뭐 전동 시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적용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2열에도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블랙 하드에 원단은 그레이 컬러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분위기 업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이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부분도 전체 다 트리밍을 한 거죠.
그리고 상부에는 샤무드 재질. 자, 상부 쪽도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디자인은 순정과 전혀 다름을 보이고 있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히터 바람, 그리고 일곱 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절대 잡소리 없고, 천정 부분에 AS 있나요, 심표희님? 거의 없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또 비춰주시죠. 나름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센터 쪽의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도 물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트 릴렉션 시트 5인치를 할게요. 홀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승차 모드로 되죠. 야, 정말 뭐 굳이 뭐 비싼 전동 시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잘 나왔어요. 기아 순정 2열의 릴렉션 시트는 이 정도로면은 뭐 장거리 가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 앞쪽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야, 화질 정말 깨끗하다. 이게 어디야? 이거 스위스인가? 예,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즉, 시동을 켜지 않고 한 3시간 정도 볼 수 있는 뭐 영화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뭐 캠핑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1열과 2열 크림 베이지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과 요트 바다, 그리고 천정 쪽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어떠신가요? 뭐 요즘에 고금리 뭐 할부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동차 업계 비상입니다. 자, 아트원 역시도 비상인가?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항상 추구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한 개조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패밀리카 혹은 업무용 차량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잠깐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 이 정도로면 진짜 심피님 부럽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요? 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자, 번호판이 없죠. 번호판은 2023년도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자, 후속 쪽에 상부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 세트, 반사 필름, 기아 신형 마크, 카니발, 그리고 왼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자, 본 차량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본 차량 몇 인승이라고 그랬죠? 7인승이라고 그랬죠. 자, 2023년도에도 빛날 7인승 차량 비춰주시죠. 상부 쪽부터 한번 비춰주시죠. 화질 어떤가? 가까이, 이야,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하이루프 디자인과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릴렉션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바닥 쪽에는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그리고 이렇게 측면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와 풀 트리밍,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 컬러, 요트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의자도 제가 시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6대4 싱킹 분할 시트, 현재는 이렇게 넓은 수납함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시트를 펼치는 방법은 많이 보셨겠지만 두 개의 레버 당겨주고 펼쳐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빵 놓으면은 바로 승차 모드로 됩니다. 반대쪽도 역시 승차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빵 빵 하면은 승차 모드가 되고 최대한 뒤로 등판을 누를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앞에 공간도 한번 보여주시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는 3명이 승차할 수 있는 7인승 리무진 시트. 천정 한번 더 비춰요. 너무 예쁘니까. 뒤로 빠지시고 뒤쪽에 수납함도 한번 비춰주시죠. 이렇게 용량이 큰 수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7인승 리무진 시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상부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는데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 그리고 풀트리밍도 다 했네요. 이 부분까지. 예, 풀트리밍이 결코 비싼 금액 아니다.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요즘 뭐 백화점 가서 옷 한 벌만 사도 뭐 풀트리밍 가격 나오더라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이처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아트원에서는 결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럭셔리함 이런 것보다는 실속 있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글쎄 실속 있나요? 뭐 풀트리밍과 디럭스 이머시트 두 가지만 해도 480만원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취향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합니다. 뭐 9인승 순정 상태, 9인승을 6인승 또는 4인승으로 황제 처방, 그리고 물론 나라장터 정보 저달에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등재되어 있어서 의전용 시트도 올라가 있고 본 차량처럼 7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트 같은 분위기로 멋을 낼 수도 있다는 점. 소비자의 취향 또는 소비자의 용도는 너무 다양하죠. 모두 다 맞춰드리지만 아트원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도가 토끼띠인데 예, 2023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트원24 채널 구독해주시면 더욱더 복 많이 받을 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